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신성이 박소영을 위해 준비한 감동적인 선물, 그리고 두 달 만에 이들이 다시 만나나는 진심이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그들의 진솔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박소영의 집 현관 앞에 서게 된 신성.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 상자는 그저 작은 상자일 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금 연결하려는 신성의 진심이었다. 박소영과 신성은 과거의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이별 후 그들의 관계는 흐릿해져 갔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박소영의 집 앞에서 망설이던 신성은 결심한 듯 현관문을 열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박소영이 현관문을 열고 신성을 맞이하는 순간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긴박한 감정을 쌓아 올렸던 것일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 순간 다시금 불붙은 감정에 사로잡혔다. 항상 좋은 것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신성은 조용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박소영은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신성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가 건넨 작은 상자는 박소영의 감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담긴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었던 추억의 조각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거에 함께했던 여행지에서 구매한 작은 소형 콘센트. 그 콘센트는 그들이 함께했던 순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박소영은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신성은 그런 박소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전했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었어. 우리의 추억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 신성은 조용히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지듯 따뜻했다. 박소영은 그 순간 신성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특별한 순간은 그들에게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이는 그들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박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신성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하는 것처럼 서로를 꽉 껴안았다. 두 달 동안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박소영은 신성에게서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박소영은 신성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은 다시금 서로를 꽉 잡으며 마치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여전히 깊고 강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작은 상자에 담긴 추억과 사랑의 상징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걸어가 연예계에서 스타들의 연애 이야기는 언제나 뜨거운 화제입니다. 이 커플의 이야기는 그들이 관계를 공개했을 때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두 달 만에 이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알렸고 팬들은 놀라움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있는 두 사람은 결혼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번 진지한 관계에 들어가면 단지 현재의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의 일치, 삶의 관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의 관점 차이가 그들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는 방식의 차이가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느꼈고 더 큰 상처를 피하기 위해 멈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 나이에는 결혼이 단지 감정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생각의 일치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의 만남 후 그들은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별 후 두 사람은 각자 시간을 가지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했던 추억을 그리워했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결정은 놀랍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성적 판단과 감정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차이가 잔해물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욱 견고한 사랑을 쌓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달의 이별 후 다시 만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사랑에서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가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더욱 깊은 사랑과 결심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때로는 차이가 있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처럼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함을 보는 것이다. 이 커플의 사랑 이야기는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며 그들이 이뤄낸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트로트 보스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과 박소영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 또 그들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두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성 박소영 커플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